의사 요한. 네, 제가 이번에 맡은 캐릭터는요, 통증의학과의 최연소 교수 차요한 역을 맡았습니다. 요한이에게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환자들의 어떤 진단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닥터 10초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10초 안에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통증의학과 의사입니다. 이 드라마를 선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조수원 감독님과의 오랜 인연을 통해서 감독님과 함께라면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김지은 작가님께서 쓰셨던 글이 제 가슴속에 와닿았고, 이 시대에 이야기해야 할그 뚜렷한 주제를 가진 드라마이더라고요.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다가 이식 수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보호자로서 어떤 고통과 삶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감정을 토대로 이 드라마를 봤을 땐 진심을 담아서 할수 있는 드라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디컬 드라마가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때 당시에 좀더 내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감정들을 더 표현했으면 좋았겠다 했던 부분들이,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랜 기억도 꺼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책도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등등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마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소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픔이 생겼다면, 고통이 생겼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그 주위 분들인 가족분들도 속상하겠죠. 그런 어떤 속상한 마음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볼수 있는 메디컬 드라마, 그리고 또한 멜로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 저희 출연진들과 그리고 제작진들이 매우 노력하고 있어요. 빨리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촬영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방송을 보지 못해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사 요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사 요한, 7월 19일 금요일 첫 방송.